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하나하나씩 살펴본 정규 표현식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텍스트에서 정규 표현식을 실습해봄으로써 정규 표현식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감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행을 나누는 계획 문자에는 역슬래시 R과 역슬래시 N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두 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정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정조가 나오는데요. 조선의 왕 정조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생애 및 활동 사항을 조금 복사한 후에 텍스트 에디터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Ctrl H를 눌러서 바꾸기 창을 켜고요. 역슬래시 N을 빈칸으로 한번 바꿔서 없애보겠습니다. 모두 바꾸기를 클릭하면 저희는 분명히 계획 문자인 역슬래시 N을 없앴는데도 계속 계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역슬래시 R을 빈칸으로 바꿔서 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바꾸기를 선택을 하면 모든 계행이 없어져서 하나의 행이 되었죠. 그러면 역슬래시 R은 무엇이고 역슬래시 N은 무엇일까요? 사실 둘다 계행 문자인데 OS 차이로 계행 문자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역슬래시 R은 맥 OS 10 이전에서 그리고 10 이후와 유닉스에서는 역슬래시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역슬래시 R과 역슬래시 N을 두 개가 조합된 모양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 문자를 찾기 위해서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 역슬래시 R과 N 이세 개를 모두 찾는 것은 너무 번거로울 일입니다. 그래서 계획 문자로는 그나마 좀더 많이 쓰이는 역슬래시 N으로 쓰고 그나마 좀더 적게 쓰이는 역슬래시 R을 삭제함으로써 데이터의 계획 문자를 일관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다룰 때 꿀팁 중에 꿀팁은 모든 데이터는 습관적으로 이 역슬래시 R을 삭제하고 그 이후에 편집한다 입니다. 제가 계속 스크립트를 바꿀 때마다 역슬래시 R을 무조건 삭제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맞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했는데 정규 표현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말 대다수의 이유는 이 역슬래시 R을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일 정도로 정말 많은 오류를 불러일으키고 또 많이들 깜빡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역슬래시 R을 잊지 말고 삭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BTS의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원본과 수정본이 무엇이 다른가요? 대괄호를 없애고 대괄호 대신 탭으로 데이터를 분리했습니다. 원본을 텍스트 에디터로 복사해서 실제로 정규 표현식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스크립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같이 실습하면서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체 선택, 복사, 붙여넣기. 저는 원활한 비교 및 진행을 위해서 창을 분할해서 수정본을 미리 오른쪽에 붙여놨는데 혹시 저처럼 분할창으로 쓰고 싶으신 분은 파일명이 있는 이 부분을 마우스 우클릭하고 분할창으로 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시 하나의 창으로 돌아갈 때는 동일하게
파일명이 있는 쪽을 우클릭하고 분할 창으로 이동을 누르면 다시 하나의 창이 되고요. 자, 저희 원본 텍스트에서 무조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Ctrl H 역슬래시 R를 빈칸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원본과 수정본의 차이를 보면 닿는 대괄호를 탭으로 바꿔줘야겠죠? 해서 닿는 대괄호를 바꿔줄 건데, 닿는 대괄호는 메타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스케이프용 문자인 역슬래시를 붙여서 문자 그대로 닿는 대괄호를 표현해 줍니다. 이것을 탭 문자로 바꿔줘야 하므로 역슬래시 T를 써서 탭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모두 바꾸기 하면 닿는 대괄호가 탭 문자로 변경됐음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는 대괄호를 없애주어야 합니다. 다시 여는 대괄호 이것도 메타 문자니까 이스케이프용 문자인 역슬래시를 써주고요. 빈칸으로 바꾸면 삭제하게 되는 거죠. 모두 바꾸기를 하면 원본과 수정본이 동일해졌음을 볼수 있습니다. 원본과 수정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엑셀을 통해서 좀더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본을 전체 선택하고 복사한 후에 엑셀에 붙여넣기. 그리고 수정본을 전체 선택, 복사, 붙여넣기 해서 보시면 원본은 발화자와 가사 모두 하나의 열에 데이터가 있고, 수정본은 발화자와 함께 써져 있던 가사는 옆의 열로 이동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발화자가 안 적혀져 있던 가사에도 발화자를 넣고 모든 가사는 옆의 열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배우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라는 구절로 유명한 홍길동전의 구격 자료입니다. 원본과 수정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침표 뒤에 대화가 있으면 줄을 추가, 즉 개행을 하고, 또 쉼표 뒤에 대화가 있으면 개행을 했습니다. 원본을 텍스트 에디터로 가져가서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역슬래시 S를 빈칸으로 모두 바꾸어준다. 수정본과 비교해서 우선 두 줄을 보니까 마침표 뒤에 대화가 있으면 마침표와 문장 사이에 줄을 추가했네요. 그리고 쌍따옴표 안에 문장은 마침표가 있어도 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표 뒤에 개행을 무조건 넣으면 안 되고, 마침표 띄어쓰기 쌍따옴표 안에 개행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걸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을 하면 Ctrl H를 눌러서 바꾸기 창을 켜고 문장 뒤에 마침표가 있으니 점. 이 마침표는 메타 문자였죠. 그래서 이스케이프용 문자인 역슬래시를 써주고, 그 다음 공백 문자 역슬래시 S, 그 다음 쌍따옴표를 적어줍니다. 띄어쓰기는 사실 한 칸을 비워도 인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역슬래시 S를 썼냐면 저희 지금 두 줄밖에 안 봤잖아요. 이미 개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띄어쓰기와 개행을 포함한
메타 문자인 역/s를 써야지 개행이 두 번 되지 않겠죠. 그러면 찾을 문자열은 역/점/s 쌍따옴표 이것을 역/점 그리고 개행을 해야 하므로 역/n 그리고 쌍따옴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바꾸기를 누르고 수정본과의 차이를 한번 보면 쉼표 뒤에 대화가 있으면 쉼표와 문장 사이에 줄을 추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다시 바꿔보면 쉼표 뒤에 공백이 있고 쌍따옴표를 찾아주면 되겠죠. 이거를 개행을 해야 하므로 쉼표 /n 그리고 쌍따옴표로 바꿔주면 됩니다. 해서 보면 원본과 수정본이 동일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스크립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는 시나리오인 1925년 만들어진 효녀심청전의 일부를 발췌해서 교육의 효율성 및 가독성을 위해서 다소 변형한 것입니다. 스크립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역/r을 빈칸으로 없애준다 하고요.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해보면 심청아 아직 안 입었니 뒤에 개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요 아래를 막는 코테이션 마크를 찾아서 이 코테이션 마크 뒤에 개행 문자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를 막는 코테이션 마크를 복사하고 Ctrl H를 눌러서 찾기 바꾸기 창에서 찾을 내용에 붙여넣기 해주고요. 바꿀 내용에도 붙여넣기 하고 뒤에 개행 문자를 추가해줍니다. 해서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또 원본과 수정본이 뭐가 다른가요? 보시면 마침표 뒤에 개행이 필요한데요. 아까랑은 조금 다른 정규식을 사용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표. 마침표는 메타문자니까 이스케이프 문자를 넣고 동일하게 마침표 그리고 뒤에 계획문자를 추가해보면 이렇게 하면 개행이 두 번 된 곳과 빈칸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게 됩니다. 하나씩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행이 두 번 된 거. 개행 문자는 역/n 그리고 개행이 두 번이 됐으니까 역/n을 두 번 써주고요. 이걸 개행을 한 번으로 바꿔야 하므로 역/n 한 번만 써주면 개행이 두 번 됐던 곳이 한 번 된 것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띄어쓰기로 시작하는 문장을 띄어쓰기로 시작하지 않도록 바꿔줘야 하는데요. 행의 처음을 나타내는 메타문자인 캐럿을 사용해서 하면 되고 캐럿 그리고 공백으로 시작하다 공백문자는 역/s를 쓰고 이 공백을 없애면 되는 것이니까 빈칸으로 내용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바꾸기 하면 원본과 수정본이 동일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유의 노래인 셀러브리티 가사를 활용해서 조금 가볍게 문자 집합을 뜻하는 대괄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원본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 우선 한글을 찾아볼 텐데요. 아, 스크립트를 복붙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 Ctrl H, /R를
를 빈칸으로 없애겠습니다. 해서 없애고 한글을 찾아볼 텐데요. 컨트롤 F 해서 저희 한글을 나타내는 거는 우선 문자 집합을 뜻하는 대괄호를 쓰고, 그 다음 한글은 자음, 기읍에서 히읗까지, 그리고 모음, 아, 에서 이까지, 그리고 자음과 모음의 집합, 미니, 가, 에서 히까지, 이걸 찾아주면 됩니다. 잘 섞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영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 하고 다시 문자 집합, 대괄호를 쓰고, 영문은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의 집합이죠. 그러면 영문 대문자 A에서 Z까지, 그리고 소문자 A에서 Z까지로 찾아주면 됩니다. 해서 찾으면 잘 찾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한자를 차용해서 한국식 한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도 신문에는 종종 쓰이지만 예전에는 참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집합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윤선도의 오우가인데요. 원본과 수정본의 차이를 보니 한자가 없어졌네요. 한자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우선 \r을 빈칸으로 바꿔서 모두 삭제해 주고요. 한자를 뜻하는 메타 문자는 뭐였죠? 네, 제가 외울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정규 식에서는 한개 이상을 뜻하는 플러스를 붙여서 이렇게 한자가 한개 이상인 거를 표현을 했는데요. 현재의 스크립트에서는 플러스를 붙여도 붙이지 않아도 결과값은 종이랍니다. 저희가 한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므로 이것을 빈칸으로 바꾸어주면 모든 한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정규 표현식 실습의 반 정도 분량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스크립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직접 하셔야 감이 생기니 꼭 실습하면서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규 표현식은 깨지거나 필요 없는 데이터를 없애는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메타 문자가 아닌 문자열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마법의 단어, 마침표, 별표, 느낌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크립트는 영화 택시 운전사의 네이버 리뷰입니다. 2023년 현재 네이버 영화 리뷰 서비스는 종료되었는데, 교육을 위해서 제가 2021년 10월에 스크래핑한 리뷰 데이터를 발췌했습니다. 발췌는 10점 만점 중 3에서 8점 리뷰를 랜덤으로 각한 개씩 발췌했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r를 빈칸으로 모두 바꿔서 삭제해 줍니다. 원본 데이터를 한번 보면 각 열은 탭으로 나누어져 있고, 앞에서부터 time, text, 스코어인데요. 이중 타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타임은 숫자와 하이픈, 공백 한 칸,
그리고 쌍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은 마침표라는 메타 문제입니다. 이것이 0개 이상이다를 표현하는 메타 문자는 별표입니다. 즉, 마침표는 별표와 만나게 되면 몇 개가 되든 모든 문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대괄호 0에서 9까지, 그리고 모든 문자를 나타내는 마침표 0개 이상을 뜻하는 별표. 그 다음 저희는 탭 전까지의 문자열을 찾을 것이므로 탭을 써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결과를 보시면 어라, 마지막 탭이 있는 부분까지 찾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표는 공백을 포함한 모든 문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탭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탭까지 있는 곳으로 범위를 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0 또는 1을 나타내는 물음표 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물음표를 사용해서 찾아볼까요? 숫자를 나타내는 대괄호 하고 안에 0-9, 그리고 모든 문자를 나타내는 마침표, 그리고 0개 이상을 뜻하는 별표, 그리고 0 또는 1을 나타내는 물음표, 그리고 탭 전까지를 한번 찾아보면, 자, 첫 번째 탭이 있는 부분까지만 찾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메타 문자가 아닌 모든 문자열의 집합은 마침표, 별표, 물음표로 써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메타 문자 집합은 괄호 안에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한눈에 파악하기도 편하고, 뒤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괄호는 그룹으로 묶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그룹을 통해서 괄호 안에 전체를 한 개의 변수로 묶어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 치환 기능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데이터 작성 형식이 다른 데이터를 일정한 형식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괄호를 사용해서 치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괄호를 사용해서 그룹화함으로써 괄호 안의 내용을 한 개의 변수로 묶어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동일한데, 혹시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하셨으면 역슬래시 R를 삭제하시고요. 탭으로 나누어진 time, text, score 데이터 중에서 time과 score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즉, 행이 시작해서 탭까지는 살려두고 중간에 블라블라부터 탭 까지는 지우고 맨 마지막에 있는 스코어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기 창을 켜고, 숫자도 문자에 속함으로 방금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간소화된 정규식을 이용하겠습니다. 행이 시작한다는 의미인 캐럿을 써주고, 모든 문자열 마침표, 별표, 느낌표, 인데, 탭까지의 모든 문자열. 이것을 괄호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텍스트에 해당하는 문자열과 탭을 나타낼 건데, 마침표, 별표, 느낌표, 탭. 요것도 괄호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묶어주고. 마지막에 있는 스코어는 모든 문자 열인 마침표, 별표, 물음표로 표현할 수 있는데 행이 끝난다는 달러를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묶어주고. 지금 정규 표현식을 보면 세 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괄호를 사용해서 그룹을 만들면 각 그룹은 순서대로 변수로 치환됩니다. 세 개의 괄호가 사용되었으므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인데 이 그룹을 지칭할 때는 이스케이프용 문자인 \를 사용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표시하면 괄호로 묶인 그룹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그룹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요 그룹은 지금 행이 시작해서 어떠한 문자열이 막 있고 탭 전까지의 문자열. 그러면 행이 시작해서 어떠한 문자열이 막 있고 탭까지의 문자열. 이게 지금 첫 번째 그룹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 어떠한 문자열이 있고 탭이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떠한 문자열이 있고 탭이 있다. 이게 지금 그룹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자열은 뒤에 문장이 끝나는 메타문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그룹은 어떠한 문자열이 있고 문장이 끝난다. 이 스코어가 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 세 개의 그룹에서 저희가 추출할 그룹은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인데요. 그러니 첫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으로 바꿔준다 라고 바꿔주면 타임열과 스코어열 형식으로 추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괄호를 그룹화해서 치환하는 것은 정말 자주 쓰이므로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크립트는 드라마 더글로리의 8화 대사를 각색한 것으로 제가 영상을 보고 직접 썼습니다. 제가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나이대는 모르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드라마라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우선 이 스크립트가 왕따 가해자는 용서받기 어렵다는 좋은 주제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스크립트를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 \R을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원본과 수정본의 차이를 보는데 보면 괄호 안에 써져 있는 지문이 모두 대화 뒤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근데 이 괄호는 메타문자므로 이스케이프 문자인 \를 사용해서 괄호를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 괄호 닫고, 괄호 닫고 써주고 저희는 괄호 이후에 있는 대화 부분을 괄호 앞으로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괄호 뒷부분의 내용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 이것은 행의 마지막까지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그룹으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가 있는 문자열을 괄호와 함께 치환해야 하므로 요게 괄호를 뜻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묶고 요것도 괄호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어야 합니다. 이거를 모든 문장의 맨 뒤로 보내줄 거니까 모든 문장을 묶어줍니다. 자, 어떻게 그룹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괄호, 문자열, 괄호 닫고. 그러면 첫 번째 그룹은 여기, 이 첫 번째 그룹은 괄호와 괄호 안에 모든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괄호 뒤부터 문장이 끝날 때까지의 문자열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자열을 앞으로 가져와야 하니까 두 번째 그룹을 앞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써주면 잘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